구글스는 아직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네트워크와 뭐 데이터 과학. 제가 빅데이터를 일부러 지운 이유는 빅데이터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서 좀 식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과학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꿨습니다. 자, 뭐 제목을 보시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걸리작거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복잡계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거기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복잡계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겠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저렇게 빽빽하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으면 주무시면 됩니다. 보나마나 재미없는 강의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저렇게 조그만 폰트를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커야 되고요. 글씨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복잡계가 뭐냐? 사실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실 물리학에서 여러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만유인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이 전자기, 그 다음에 볼츠만이 통계역학, 슈레딩거 양자역학이라는 4대 역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21세기가 됐습니다. 세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마도 제 사진이 저기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위치에 해당할 만한 게 복잡계 과학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복잡계를 연구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느냐? 복잡계 연구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싶다는 건 거죠. 저게 과학적인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알고 싶은 건 겁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부르는 건 거죠. 그 다음 또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들은 편하게 쓰시지만 우리가 IT 강국이라서 정말 복잡합니다. 뭐 TCP, IP가 어떻게 되고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지금 학교에서는 9세대, 10세대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복잡한 애들 말로 과학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학기에 생명현상에서 배웠는데 사실 열심히 들어도 아직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뇌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뇌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꺼내봐야 됩니다. 자기 걸 꺼내는 건 이상하니까 남의 걸 꺼내겠죠. 남의 걸 꺼냈습니다. 남의 걸 꺼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재거든요. 정말 천재라서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천재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240조각으로 나눠서 나눠가졌습니다.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름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주름 많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었고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회백질이 조금 두꺼웠다고 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 뭐 최근에 보니까 어디가 좀 부풀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서 부푼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꺼내서 잘라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알았는데 그게 모아지면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안다고 인터넷을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안다고 사회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속품을 안다고 해서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뭔가 재미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품은 알지만 걔네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부 다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뭐냐면 점이 있고 선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중요한 거거든요. 볼까요? 인터넷은 당연히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점은 컴퓨터, 뭐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요. 선은 전화선, TV 케이블, 랜 케이블, 뭐 요즘은 무선이 대세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전자기파가 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생물학, 지난 학기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전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유전자가 뭐 단백질을 만들고 얘네들이 유전자를 다시 건드리고 그 밑바탕에서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메타볼리즘 또는 신진대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보시면 다 얽혀있는 네트워크인 겁니다. 쟤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생명현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저게 합쳐져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네트워크는 사회죠. 사회가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가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스탠리 밀그람이라는 사회학자가 1967년도에 편지 전달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6단계의 분리를 밝힙니다. 다들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잡더라도 6단계면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좁다는 게 저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와, 정말 세상 좁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신기할 정도로 세상 모든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볼까요? 사회는 사회 네트워크죠. 고속도로 철도는 도로교통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다음 세포의 사이클, 뭐 DNA 연결 보면 바이오 네트워크가 되는 건 거고요. 먹이사슬,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냐를 그리면 또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도 당연히 네트워크인 건 거고요. 혹시 돈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다 전선도 네트워크이고요. 상수도 하수도도 네트워크이고 심지어 저밖에 복도도 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려운 걸 못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잡은 연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네트워크를 쳐다봤더니 묘한 생각이 드는 게 네트워크가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다 모아다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묘하게 분류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들은 뭔가 분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속과목, 강문계, 뭐 호랑이과인지 고양이과인지. 물론 네트워크가 그럴 리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잔뜩 모아다가 분류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왼쪽은 고속도로처럼 생긴 네트워크이고요. 오른쪽은 항공망처럼 생긴 네트워크입니다. 고속도로는요, 보시면 점이 도시고 선은 고속도로입니다. 항공망은 점이 도시고 선은 항공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왼쪽의 고속도로는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다섯 개 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공망은요, 대부분의 공항은 조그맣기 때문에 비행편이 한두 편뿐이 없고요. 중간중간에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 같은 허브 공항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왼쪽은 공평하게, 균일하게,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불공평하게, 허브가 있는 연결이 불공평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평하냐 아니냐, 허브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 기준이 되는 건데 재미나게도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오른쪽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은 항공망처럼 불공평하게 허브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어린 학생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중에 제일 재밌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섹스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점은 남자, 여자입니다. 선은 뭐냐면 섹스한 사람끼리 연결해서 섹스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연구를 왜 했느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19금 얘기가 아니고요.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을 막기 위해서 저 연구를 한 겁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이 저 섹스 네트워크에서 퍼지는 거거든요. 누가 걸리면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섹스 관계를 가지고 섹스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왼쪽처럼 고속도로처럼 공평하게 생겼느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불공평하게 생겼느냐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81명의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8에서 74는 뭘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나이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를 했고 한 설문이기 때문에 60% 응답률이니까 5,000명 중에 60%니까 한 3,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처럼 쭉 떨어져서요. 항공망처럼 나온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쭉 여기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로축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저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저 끝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연결선이 1,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섹스 파트너가 1,000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허브라고 안 부릅니다. 여기는 카사노바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섹스 네트워크 조사를 해봤더니 카사노바가 나오더라는 건 겁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나온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아, 섹스 네트워크도 항공망처럼 생겨서 불공평, 뭐 불공평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균일하지 않게 연결돼서 카사노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에이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아시면요. 이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걸리면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퍼졌을 때, 여기 퍼졌을 때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답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이즈가 왜 퍼지느냐를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요, 카사노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카사노바는 친구가 많아서 금방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거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해서 그냥 이겁니다. 어떻게 전염병, 뭐 에이즈를 확산을 방지하느냐? 그냥 콕 집어서 허브만 치료하면 됩니다. 카사노바만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한테 에이즈 백신을 놔주면 되는 건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빅데이터의 특집, 요즘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툭 하면 저렇게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자극을 못 받아가지고 요즘은 다른 제목을 뽑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아닌데요. 코스모스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신인가? 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신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제목의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잖아요. 정말 데이터가 신인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기보라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보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묶으면 어디에 놨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보라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잘 묶었기 때문에 저게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결국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딥마인드가 이제 구글 거잖아요. 구글은 정말 대단한 게 별의별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구글 북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구글이 돈이 많기 때문에 책을 다 스캔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책을 공개하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에 나온 단어의 숫자만 셌습니다. 어떤 책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뭐 사과가 몇 번 나오는지, 컴퓨터가 몇 번 나오는지를 연도별 통계를 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저희 보시면 저기 슬레이버리라는 노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노예라는 단어가 책에 안 나오다가 많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많이 나오는 저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왜 하필이면 저때 뿅 튀어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왜 구글이란 그 책에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저때가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남북전쟁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책에 많이 나오죠. 두 번째 피크는 왜 나오는 거냐면 저때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노예제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단어의 개수로부터 그때 문화를 읽어내는 컬처노믹스라는 새로운 학문인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무서운 게요. 이게 타임머신입니다. 뭐냐면 이게 과거의 검색엔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만약에 구글이 있었으면 저때 사람들은 남북전쟁 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을 거라는 거죠. 시민운동 때 노예제도에서 검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다가 구글 트렌드를 붙이면 옛날 사람부터 지금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구글이 과거의 타임머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검색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나온 책인지 보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책인지, 미국에서 나온 책인지, 중국에서 나온 책인지 그걸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온지를 비교하면 어디서 뭘 궁금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과거의 검색엔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요. 책에 이제 지옥이나 가라, 천당 가세요를 비교해보면 신기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착해서요. 천당 가라는 얘기가 지옥 가라는 얘기보다 책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910년을 기점으로 지옥 가라는 게 천당 가라보다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 점점 못돼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910년일까요? 1910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는 꼭 천당 가세요를 1페이지에 써서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건 거죠. 그 다음, 과학과 종교. 옛날에는 종교가 짱이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학이 드디어 종교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데이터와 신을 비교해볼까요? 옛날엔 데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데이터가 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신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새로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이상하게요. 구글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검색어가 아닌 검색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고해상사처럼 그냥 혼잣말 검색이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 I hate my boss. 난 우리 상사가 싫어. 또는 나 술 취했어. 그런 검색어를 넣는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검색을 구글에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구글에 대해 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건 겁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가 점점 고해성사 사이트가 되고 있는 건 겁니다. 종합을 드리면 농업시대의 원재료는 땅이고요. 산업시대의 원재료는 철이고 정보시대의 원재료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각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ICT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돼서요. 이제는 점점 IoT로 돼서 잘 보시면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IT의 미래는 연결이 늘어난다는 거에서 확인이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결국 연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ICT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연결이 늘어나는 데서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마어마하게 침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구글은 와이프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프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술 마시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프라이버시를 떠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게 되게 재미난 논문인데 2012년도 논문입니다. 이게 그 가로축이 뭐냐면요. 초콜릿과 노벨상이라는 논문인데요. 가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초콜릿 소비량이고요. 세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그걸 그려봤더니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 스위스. 이게 논문입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점점 노벨상을 많이 타더라라는 거죠. 이게 상관계수가 0.79라서 79점쯤 맞으면 되게 잘 맞습니다. 7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음 달이 10월이거든요. 10월이면 노벨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우리나라 또 맨날 나와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언제 타나요?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기사 맨날 기사 제목 뻔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을 뭐하러 합니까? 초콜릿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한 블로거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초콜릿일 리가 없어. 난 초콜릿 많이 먹는데 왜 노벨상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초콜릿보다 더 잘 맞추는 지표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럭셔리 스포츠카입니다. 아우디 데스입니다. 국가별 아우디 데스와 노벨상 수상자를 그렸더니 더 잘 맞더라. 85점. 아까 7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벨상을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노벨상에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면서 초콜릿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뭐냐면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탔다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전 팩트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걸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이라고 화살표로 바꾸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저건 인과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에서 저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웬만큼 설명해놓으면 그럴듯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미래는 제가 볼 때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연결이냐? 아무 연결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잘 묶으면 뇌라는 어마어마한 걸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이라는 건전지를 대충 이렇게 묶으면 이건 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건전지로 쓸모도 없거든요. 병렬도 아니고 직렬도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묶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데이터를 적세적소에 붙이면 뇌 같은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미래는 연결해서 생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논문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뭐 창피하지만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혹시라도 격려의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